네, 안녕하세요. 범퍼드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크리미널 IP에서 공식적으로 Nmap NS 스크립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즉, 크리미널 IP를 이용해서 저희가 포트스캔을 그런 기능들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이제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Nmap NS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각한 취약점들이 발견이 되고 그런 것들이 공격이 진행이 됐을 때 이런 패치 여부들,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때 Nmap NS를 활용하면 굉장히 효율적인 것이죠. 그래서 대량의 서버들을 여러분들이 검색을 할때 MMNS라고 하는 것들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업무를 좀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MMNS 같은 경우에도 크리미널 IP 쪽에서 이제 여러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포트이죠. 그래서 포트가 불필요한 포트들이 열람이 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것을 직접 여러분들이 스캔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Nmap NS 그 크리미널 IP 쪽에서 제공되는 그런 정보들을 Nmap NS로 가지고 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 공식적인 이 스크립트 사이트에 들어가서 요 사용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스 코드를 보시면은 이 크리미널 IP에서 제공해 주는 API 키들을 직접적으로 입력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명령어를 수행을 할때이 뒤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셔도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직접 여기다가 입력을 해서 한번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GitHub에서 이제 다운로드 받으실 때 이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고 난 뒤에 요그 소스 코드를 클릭하시고 난 뒤에 여기에서 이제 요 파일만 다운로드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칼리 리눅스 쪽에다가 저희가 복사를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칼리 리눅스 쪽에는 이제 엠맵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그 엠맵 안에는 NSE 스크립트가 있죠. 그래서 어디 쪽으로 여러분들이 경로를 가시면 되냐? URL을 쉐어, 그 다음에 엠맵, 그 다음에 스크립트라고 하는 폴더에 가시면은 이쪽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여러 가지 엠맵 스크립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것이요. 여기다가 이제 복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복사를 했던 것을 이제 WGS로 이용해서 아니면 뭐 GitHub에서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Nmap NS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저는 이제 로우 파일을 바로 이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요. 여기에서 Criminal IP API.NSE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래서 ls-al, 그 다음에 grep, Criminal IP.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 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소스 코드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VIM으로 이용해가지고요. 저희가 이것을, 정보를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PI 키를 이제 여기다가 반영을 하시면 되겠죠. API 키는 이제 크리미널 IP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마이 페이지 쪽으로 가시면은 키 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도 제 키이기 때문에 조금 여기다 편집을 하고 반영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저는 이제 키 값을 반영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하시면 되는데 우선은 스크립트를 반영을 그 다른 스크립트를 외부에서 가져왔다라고 한다면은 엠맵에 스크립트 업데이트 DB라고 하는 것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데이트 DB를 해주는 것은 이 경로를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절대 경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쪽에다가 여러분들이 새로운 것들을 스크립트를 다운로드 받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어떤 경로에서든 여러분들이 그 스크립트를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가이드에 나오는 대로 이 디스크립션에 나온 대로 이런 식으로 어떤 경로에서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겟팅만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타겟을 넣어주면 되는 거죠. 아규멘트로요. 그래서 요 명령어들을 그대로 이제 복사를 해서 활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쪽에서 우리가 수도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명령어를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타겟 IP 같은 경우는 이쪽에다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타겟 IP 같은 경우는 크리미널 IP에서 이제 공개되어 있는 그 정보를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셋 정보 쪽으로 이제 들어가시고요. 서치해서 여기 들어가시고 상단에 있는 요 정보들 중에서 어떤 IP를 그냥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픈이 포트가 좀 많이 되어 있는 애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저는 위에 있는 요 포트들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여러분들의 자사 서비스,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있는 서비스에서 그 대역들을 선택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포토스캔 여부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크리미널 IP 정보에서 이제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이쪽 대상으로 저희가 칼리 리눅스에서 직접 포트 스캔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크리미널 IP API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요 결과 값들 여기서 제공해주는 요 정보들이죠. 요 정보에서 이제 NSA에서 포함되어 있는 그런 항목들을 여기서 이제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점이 뭐냐? 이미 크리미널 IP 같은 경우나 이제 쇼단 같은 거나 그런 오신트 검색 서비스에서 포트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그런 불필요한 포트들을 점검을 할 때 많은 대역들을 검사를 할 때 실제 이제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들이 걸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미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오면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스캔, 불필요한 포트 여부들을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캔 타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스캔했던 정보들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80 포트 같은 경우나 이 4700이라고 되어 있는 이런 포트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여기 내와 있는 이런 포트들 같은 경우는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미널 IP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MMM NSE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져와서 크리미널 IP를 최대한 이런 거 API를 활용을 한번 해보셔가지고 시간 업무 시간들을 확 줄여 보시기 바랍니다.